안녕하세요. 대회를 마치고 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얼른 경기장에서도 빨리 만나뵙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우즈벡 잘 다녀왔고 이제 다시 훈련 열심히 해서 경기장에서 볼 수 있도록 팬분들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나가 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팀으로 돌아오니까 또 팀만의 그 편안한 느낌도 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더 편안하고 또 이 팀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. 가서 많이 배워왔고 더 좋은 흐름 탈 수 있도록 더 같이 훈련하면서 더 발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서로 잘 맞춰가는 거여가지고 좋았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편해졌는지 점점 시키더라고요. 뭐 자꾸 수비하러 내려오라고. 영광이도 공격적인 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저도 공격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공격할 땐 너무 좋은데 이제 뺏겼을 때 안 내려가더라고요. 대신 내려가라 하고. 그런 거 빼면은 너무 즐겁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성진이 형이 워낙 위에서 공격적으로 잘해줘서 그리고 수비도 이제 많이 도와주니까 같이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성진이 형이 간식 같은 거 많이 가져와줘가지고 간식 같은 거 많이 가져와가지고 살짝 눈치 주길래 그런 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항상 간식 가져올 쯤에 샤워를 해요. 저보고 가져오라고. 몰랐죠. 성진이 형이 같은 방이고 그 같은 FC서울 선수다 보니까 약간 뒤에서 모르게 막 많이 챙겨주시고 진짜 같은 방이니까 막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. 진짜로 당연히 이제 시간이 그 저희 운동 시간이나 경기 시간하고 안 겹칠 때는 이제 챙겨보려고 해가지고 영광이하고 또 같은 방이다 보니까 같이 챙겨봤는데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보면서 저도 같이 좀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되게 응원 많이 했는데 또 시즌 초반 지금 분위기가 좀 스타트가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같은 방이니까 승진이 형 핸드폰으로 맨날 같이 봤는데 워낙 지금 좋은 흐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말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. 네? 생각이 안 나. 그런 장면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뭔가 되게 흔하게 넣을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니까 저도 넣고서 뭔가 되게 시원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있던 동료 친구들이나 쌤들도 그렇고 축하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대회 중간이다 보니까 대회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오라는 그런 응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연락이 별로 안 오던데 연락 여기서 주성이 형이 해줬다. 주성이 형 솔직히 좀, 영상 몇 번 돌려봤나요? 옆에 영광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못 봤어요. 영광이가 뭐라 할까 봐. 친구들만의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고 경기장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생활할 때도 확실히 분위기가 좀 더 가벼운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형들도 나이 많은 형들도 있고 또 대부분 형들이다 보니까 좀 그 가벼운 분위기보단 좀 많이 보고 항상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냥 이제 인사하고 잘 갔다 왔냐고 하고 저한테는 좀 PK 얘기도 형들이 좀 마음 아프게 하고 근데 되게 응원들 많이 해주고 또 오랜만에 훈련하니까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운동장이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. 신인들은 숙소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다 어느 정도 다 친한 것 같아서 이제 형들이랑 조금씩 더 친해지면 될 것 같아요. 형들이 아직 그래도 경험이나 이런 거는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제가 자신감이나 신인다운 패기 이런 걸로 제가 밀어붙여야 하지 않을까요? 그런 걸로라도 제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. 멋있다.
저도 빨리 팀에 적응해가지고 좋은 흐름 탈 수 있도록 팀에 도움 되게 어떤 부분이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, 대표팀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대표팀 옷 버리고 이제 FC설만의 색깔로 다시 적응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시즌 초반이긴 해도 스타트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도 이제 팀에 잘 녹아 들어가지고 팬분들을 이제 항상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 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, 또 항상 언제나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내고 형들도 항상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응원 생각하고 항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꼭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